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애들이 그러더라고. 어쩔 뭐뭐를 하면 초딩들이 저쩔 뭐뭐를 한대. 그래도 아 그럼 우리 때그 반사 띵사 뭐 이런 느낌이구나. 띵사 몰라? 아 그래? 나 우리 때는 띵사까지 했거든. 저희는 그거예요. 반사하고 무지개 반사. 그것도 했지 다. 근데 그 반사를 막 계속 반사 반사 그러면 애들이 막또막 놀렸단 말이야. 반에서 사랑한 사람 있다고 막 놀렸다고. 그래서 그 말에 또 듣기 싫어서 띵사 띵사 그랬단 말이야. 아, 니네 모르는구나. 전기분포.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오케이. 디스트리뷰션이 분포라는 걸 의미하고요. 오케이. 근데 노멀이야. 정규래. 이 말은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노멀이래요. 왜 노멀이란 말이 붙었냐?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왜? 우리가 통계를 낸다는 건, 오케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막 정리하고, 그쵸? 맞니? 됐어?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통계치를 내봤더니 자료를 수집해서 했을 때 자료를 잘 수집했으면, 오케이? 잘 수집했으면 정규 분포랑 거의 다 흡사하더래. 충분히 많은 수를 수집했고, 오케이? 그랬을 때 정규 분포가 되더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기호도 이앞 글자 n을 따서 n, n,v라고 불러요. 오케이? 될까? 여기에 들어오는 게그 통계의 평균이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분산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확통 교재가 통 교재가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정규분포 함수 공식이 이거예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이라 부릅니다. 이란 놈을. 미적분한 사람들은 알 거고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은 모를 거고 2.718 어쩌고저쩌고 그죠? 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 오케이. 요게 이제 정규 분포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인데 이거 안볼 겁니다. 이렇게 안 외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걸 안 보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정규분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쓸 거냐면, 정규분포의 함수식이 아니라, 잠깐만. 진영아, 너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 죽여버릴 거야? 웃어? 널 죽일 거야? 자, 함수식이 아니라, 정규분포의 가지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이 정규분포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변량축이고 y값이 확률 밀도축이었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좀 그렇지만 요 가운데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오케이. 요게 항상 x는 m입니다. 되니? 첫 번째. 얘의 정의역은요. 정의역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새끼의 점근선이 X축이에요. 될까? 될까? 자, 두 번째. 얘의 가장 큰 성질은
X는 M 대칭이야. 자, X는 M 대칭 함수를 보통 이렇게 쓰죠. Fm-x랑 fm 더하기 x랑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할 거예요. 이게 발전해서 f별과 f세모가 같대. 별식과 세모식이 같대요. 오케이? 근데 별 더하기 세모가 곧 2m이 돼요. 평균의 두 배가 돼. 될까? 될까? 두 번째. FM이 최대야, 항상. 이때의 값이 최대야. 너, 씨. 앞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야? 너무 봐봐. 자, 이것도 표현을 그냥 FM이 최대입니다라고 안 주고요. 이렇게 줘. 임의 실수 혹은 모든 실수. 씨, 오늘 왜 이러냐? X에 대해 FM이 FX보다 커 낫다. 그치? X에다 뭘 집어넣든 FM보다는 작거나 낫다는 얘기잖아. 그래, FM이 최대값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또 하나. P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 M까지는 P X가 M부터 무한대까지랑 같고, 그건 2분의 1이야. P가 확률이잖아. 즉 넓이라고. 이 왼쪽 넓이 2분의 1이고 오른쪽 넓이도 2분의 1일 거야. 왜? 가운데 비중이 대칭이니까. 그쵸? 돼요? 될까? 자, 한번 더. P A부터 B까지의 넓이랑 P C부터 D까지의 넓이 같다는 건. 자, 이런 상황이야. 뭐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있어. 그것과 C부터 D까지의 넓이 같다는 건 여기가 C가 여기가 C였고 여기가 뭐여서 D여서 같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와 얘의 중점도 M이고 얘랑 얘랑 중점도 M이었다는 얘기야. 즉 2분의 A 더하기 D나 2분의 B 더하기 C나 모두 M으로 같았다는 얘기야. B분의 아니라 2분. 2분의. 그치? 내가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확실하게 알았어. 난 성질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내가 쓰면서, 2를 쓰면서, 그 다음 B를 생각하니까 B를 쓰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그 밑에 받침도 빼더라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결이라고 쓰면, 이게 한결 하면서 결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어? 어이씨. 그러니까 합결이라고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될까? 자,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알겠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걸 했다고 해서 뭐는 아직 못 구해. 넓이는 못 구해, 그지? 확률 못 구해, 그죠? 이걸 가지고. 자, 세 번째, 확률, 즉 뭐, 넓이를 구하려면 뭘 이용할 거냐면 이제 표준화라는 걸 이용할 거야. 표준화 Z를 이용할 거야. 오케이? 자, Z를 뭐였죠? 표준화? 시그마분의 X-M, 즉 표준 편차분의 편차. 요걸 돌리면 평균이 0, 분산 표준 편차를 다별로 1로 만들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이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얘기한다면
나한테 이 Z에 관해서 얘도 이렇게 평균 0, 분산 표준 편차 1인. 오케이.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를 계산한 값이, 계산한 걸 나한테 표로 제시할 거야. 그걸 뭐라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확률을 계산할 거야. 확률과 일치함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될까? Z 값을 구하자는 거야. 자, 간단해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 이제. 쭉 한번 풀어보죠. 잘 봐. 16, 시그마 제곱을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FK를 K부터 K 플러스 4까지라고 얘기를 하겠대.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었을 거야. 평균이 몇이고, 16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였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돼요. K부터 K 플러스 4까지의 확률이래. FK라는 거. 그럼 F10은, 첫 번째, 기억. F10은, 10부터 14까지야. 10부터 14까지니까 뭐이 넓이겠죠? 그죠? 18은 18부터 22까지의 넓이야. 18부터 22까지의 넓이야. 맞지? 근데 봐봐. 이 길이 같죠? 요 길이 요 길이도 같지, 지금.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치. 그치? 맞죠? 될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네 칸을 잘랐어. 네 칸씩 하는데, 오케이? 그럼 그네 칸을 잡을 때 언제가 넓이가 최대야? 가운데를 잡았을 때 아닐까? 가운데 네 칸을 잡았을 때 가장 최대 아니야? 높이가 가장 높잖아. 밑변은 어차피 고정인데. 그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네 칸을 잡았을 때 14부터 18까지 아니야? K는 몇일 때? 14일 때 최대죠. 그 틀린 거죠. 그치? 자, 그리고, 14일 때 최대야. 그지? 그리고, K는 14 대칭일 거야, 그러면. 그잖아. 그죠? 그러면, 두개 더한 게 28이지. 그치? 14의 두 배니까, 오케이. 넌 맞다는 거죠. 기억, 티귿,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야. 오케이? 한번더 볼게요. 평균 10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100부터 108까지가 0.48이고 92부터 96까지가 0.14래. 뭔 얘긴지 천천히 볼게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계속 그리는 거야, 그냥. 그려놓고 평균 100이야. 표준편차 뭔지 몰라. 됐죠? 자, 근데 100부터 108까지가 여기가 0.48이래. 그럼 여긴 0.0이겠네. 그죠? 92부터 96이래. 92부터 96이래. 될까? 근데 잠깐만, 요게 8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이지? 그럼 여기도 0.48이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 0.14였대. 그럼 여기는 0.34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0.0이었고요, 그죠? 96보다 그럼 작거나 같은 확률은 요 넓이니까. 0.16이다, 그지? 108보다 커 같은 건 0.0이다. 대칭성 이용해서 다 구하는 거야, 계속. 알겠지? 대칭성과, 뭐, Z를 이용해서. 봐봐. XY는 정규분포. 평균 M. 그리고 시그마가, 그지? 맞아요? 아, 요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봐봐. 네 번째. 그래프의 모양을 좀 추정할 건데, 봐봐.
이렇게 있어. 이 넓이는 1이야, 그지? 평균이 m이고, 그지? 맞아? 표준편차 시그마 옆다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함수를 봤더니 시그마가 더 작았어. 시그마가 작다는 건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모여 있다는 얘기지. 그지? 평균으로부터 모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시그마가 작을수록 시그마가 작을수록 그래프가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뭘 결정하는 거야? 높낮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요. 두 번째, 평균이 크면 오른쪽에 그림 되죠. 평균이 작아지면 왼쪽에 그림 되는 거 아니야? 평균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디에? 오른쪽에. 봐봐. 오, 는 하면서, 는 생각하면서 또 니은 한다니까? 저게,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은 뭘 결정해? 좌우 위치를 결정해. 이렇게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둘다 평균은 같아요. 그죠? 근데 시그마고 오야? 평균이 작을수록 높아? 얘가 F고, 얘가 G였대. 근데 그래프가 더 높잖아. 그럼 시그마는 일단 뭐보단? 5보단 작단 얘기야. 그지? 자, 함수 hx는 f를 x방향으로 10만큼 평이던 거니까 얘가 평균이 m이었으면 여기는 hx는 m 플러스 10이지. 맞아? kx는 얘를 n만큼 평이 됐으니까 여기가 2m 돼. 그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m 시그마가 모두 자연수일 때 모든 순서쌍이 m 시그마의 개수. 자,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2m이 m 플러스 10보다 지금 작다는 얘기 아니야?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지? m은 그래서 몇 보다? 5보다 작다는 얘기 맞죠? 그리고 시그마도 5보다 작은 수 아니야? 그지? 자연수라며. 시그마 될수 있는 거 1, 2, 3, 4. m이 될수 있는 것도 1, 2, 3, 4. 4 곱하기 4. 16개. 그냥 끝났죠. 이해 가요? 되십니까? 자, 또 보죠. 중요합니다. 잘 봐. 얘가 0,2, 3,2를 따른대. 표준편차 같네요. 높이는 같아. 근데 위치가 좀 달라졌죠. 돼요? 될까?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지? F, 얘가 F고 얘가 G인데, Fx-5는 X축방으로 5만큼 평이동했지. 그럼 얘는 평균, 그러니까 좌우 위치만 변경된 거잖아. 그지? 맞니? 평균이 0이었는데, 5로 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노미얼 5,2가 됐을 거야, 그지? 얘는 노미얼 뭐가 될 거야? 5,2네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3분의, 얘들아, 잘 들어. 이거 잘 들어야 된다. 3분의 1별 더하기 3분의 2세모를 봤다? 너희는 이걸 보고 뭐가 떠오르니? 이걸,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잠깐만, 다시. 이렇게 하면 좀더 보이나? 이건 사실 뭐냐면, 2대1이지. 그치? 2대1 내분이었어. 얘와 얘의 2대1 내분인데, 오케이? 근데 두 개가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럼 H가 그냥 N 5,2였다는 얘기거든.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평균이 5고, 표준 편차 2였단 얘기지. 아, 루트 2였단 얘기겠네. 분산이. 네. 그치, 2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보다 커 낫다네. 반이잖아. 그치. 2분의 1, 0.5분. 답이 있는 거고요. 될까요? 됐어요? 자, 얘도 볼게.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계속. 평균 2고, 표준 편차 시그마야, 그죠? 2-3 시그마부터 2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이너리가 A래요. 근데 2 플러스 2 시그마부터. 그죠? 2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여기가 B야. 그지? 여기가 2-2 시그마까지. 여기도 B죠? 맞지? A에서 2B를 빼면 A 빼기 2B지. 여기가 2분의 1 빼기 B고, 2분의 1A 빼기 빼고, B고, 2분의 1A 빼기 B지. 여기까지 돼요? 맞니? 그럼 이널비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A 빼기 2B네. 끝났죠? 간단하죠? 돼요? 말해, 빨리. 보고 아니, 이해 안된거 있잖아, 지금. 빨리. 요 넓이잖아. 2 마이너스 2 빼기 2 시그마부터 2 플러스 2 시그마니까 요 넓이잖아. 원래 이 넓이가 이 전체가 A였다며. B 뺐잖아. A 빼기 2B. 그죠? 오케이? 돼? 자, 얘도 봅시다. M 플러스 2, 1,2래요. 2제곱이래. 평균이 M 플러스 1이고. 표준 편차가 2야, 그지? 맞죠? 근데 FM이 1보다 커 나트랑률이래. 될까? 그럼 M이 뭔지 모르겠지만 1이 뭐 여기 있으면 0.5보다 클 거고, 1이 여기 있으면 0.5보다 작겠죠? 그지? F 0이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첫 번째 상황은 이걸 거야, 그지? m이 0보다 크면, 그지?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니까 fm은 2분의 1보단 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상황, 이렇게 있고요. m 플러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번엔 얘가 이렇게 있어. 즉, m이 0보다 작아. 그럼 fm은 2분의 1보다 작겠죠? 몰라요. 그죠? 뭔지, m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상황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미치겠네. m 플러스 1인데, m이 만약에 0이었으면, 얘가 곧 1이니까, 요 넓이가 돼요. 그죠? FM은 2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셋 중에 하나겠지, 뭐. 그죠? F0은 5, 0.5. 맞습니다, 그죠? F2는 2였으면 이쪽이고 얘가 3일 때야, 그치? 그럼 0.5에다가 요 길이가 2일 때까지야, 넓이가. 마이너스 2면, 여기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 길이가 2지. 맞니? 이게 별이었으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가 0.5 빼기 별이지. 여기도 0.5 빼기 별인 거 아니야? 그래, 별 더하기 0.5. 0.5 빼기 별.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 맞네요. 그쵸? 자, 그치. M이 커질수록, 그치, 작아지지, F는. 감소지. 맞네요. 오케이? 돼요? 이런 얘기야. 자, 아직 Z 안 썼어요, 그죠? 이제 Z 쓰는 거 한번 볼게. 자, Z가, 이건 너무 쉬운데? 봐. Z가 그래, 평균이 0이고 분산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Z야. 여기 0이고 1이야, 그치? 자, 0부터 A까지가 여기 0.1이래. A부터 B까지가 0.3이래. 그지? 몰라요, 나도? 근데 얘가 Z-A, Z-B 가 0보다 커 낮다는 거. 이렇게 있어서 A, B가 있어서 A보다 작거 낮을 때 B보다 커 낮을 때지. 이 부분 더하기 이 부분 아니야? 맞지? 이게 반이 0.5인데 여기가 그럼 0.1이잖아. 0.5잖아. 0.6, 0.1, 0.7 되겠네. 간단했다, 그지? 돼요? 표 쓰는 거 한번 해볼게. 여기 봐봐. 엑스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2야. 그죠? y는 m 플러스 10이고 표준 편차도 2네요. 높이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f12랑 G12가 같았대. 오케이. 여기다 12 넣은 거랑 여기다 12 넣은 게 똑같았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그려줄게. 봐봐. 이 얘기야. 두개 함수를 하나의 축에다가 그려줄게. 이렇게가 있었으면, 이게 F였으면, 여기가 M이야, 그지? 한번 더.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이게 G였단 얘기지. 근데 두개12, 12 넣은 게 같았다는 게 요게 12였다는 거고. 여기에 M 플러스 10이잖아.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뭐야? EM 플러스 12. 12. M은 1이죠. 아니, 24. 미안해. M은 7인가? 얘가 7이고 얘가 17이겠다, 그치? 됐죠? 자, 그때 X는 6보다 작거나 어때? 6 여기 있죠? 6보다 작거나 어때? 요 길이가 1이지? Z값 어떻게 구하냐면 1이고 표준편차 2였잖아? 그럼 Z값은 일단 2분의 1인데 평균의 왼쪽에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2분의 1일 때가 똑같거든. 그잖아.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0.5일 때 0.1915래. 찾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0.1915였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0.5에서 얘를 빼면 되죠. 될까? 0.3085죠. 여기까지 돼요. 한번 더. y는 20보다 커 놨대. 20 여기 있어. 요 넓이야. 그럼 요 길이가 3이지. z값이 2였지. z값이 그럼 1.5잖아. 맞니? 2분의 3이니까. 1.5에 해당하는 0.433이래. 문제에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433이라고. 평균으로부터. 항상. 평균 출발이야. 넓이는. 그럼 여기는 0.5 빼기 0.4332. 즉, 0.0668이죠. 얘랑 뭐 해달래? 더 해달래. 0.3753. 답이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간 얘기야. 한번 더. 얘좀 볼게. 영희가 기말고사에서 받은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죠? 4% 이내면 1등급이래. 1등급을 받은 과목을 모두 골라달래. 봐. 국어 먼저 볼게. 진짜 가서, 씨. 폭파시킬 거보다, 씨. 학년 평균이 72점이야? 표준 편차가 10이야?
근데 영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78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치? 얘가 몇 프로냐는지. 그럼 요 길이가 몇이야? 16이지. 그럼 Z 값이 1.6이지. 여기가 그럼 0.445이었단 얘기야. 그럼 여기가 0.0. 548이지. 오케이? 0.0548이었다는 건 5.48%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럼 4%가 아직 안된 거죠. 그렇잖아. 내 앞에, 그치, 5.48%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국어는 탈락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니? 돼요? 자, 수학 볼게요. 평균이 83이고, 아니 65고. 표준편차 10인데 83점을 획득했대. 얘 공부 졸라 잘하네. 83점이야, 그치? 자, 요 길이가 18점이지. 그럼 Z값이 12분의 18이니까 1.5지. 이씨, 1.6도 안 되는데 1.5 당연히 안 되겠다, 그치? 돼요? 맞지? 자, 영어 갈게요. 78점, 그리고 8점인데 여기 94점에 있어, 그치? 자, 요 길이가 몇이야? 16이야? Z값이 2야, 그래서? 0.477이래. 여기가 0.0228 되지. 2.28%니까. 그지? 오케이. 너는 1등급이다. 그죠?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급해? 그지? 참을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자, 얘도 좀 볼게요. 입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만 명의 평균이 M점이고 표준편차 10점이래. 170명이 합격했대. 그럼 만명 중에 170명 까면 1000분의 17이니까 1.7%가 합격인 거야. 그지? 돼요? 합격자 중 상위 30%는 P, 나머지는 Q. 170명 중에서 또 100분의 30. 10분의 3 곱하면 51명은 P, 그지? 나머지는 Q, 그죠? 잘 봐. 평균이 M이래요. 그죠? 표준편차가 몇이래? 10점이래. 되니? 자, 합격의 최저 점수는 여기에 A가 있을 거야, 그치? 맞지?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게 여기가 0.017이 돼야 돼, 그치? 맞니? 돼요? 그럼 여기가 몇이야? 0.4983이지. 맞아요? 그럼 이때의 길이를 별이라고 얘기를 하면 10분의 별이 Z값이잖아. 맞지? 0.4983에 해당하는 게 없어? 1000분의 17 맞지? 0.017 맞지? 4983이 맞지 않나? 어? 나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니? 만 명. 170명 합격. 1000분의 17이 맞잖아. 0.017이 맞잖아. 그치? 맞지? 응?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게 없는데? 그리고, 아, 잘못 생각했네. 0.017 맞죠?
맞아? 그러면 여기 넓이가 0.483이네. 4830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12인 거야, 그치? 계산 잘못했네. 그럼 별은 몇이야? 21.2야, 그치? 즉, A는 M 플러스 21.2야, 그치?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B 봐봐. B는? 여기 B가 있으면, 요 넓이가 지금 몇이어야 돼? 0.0051이어야지. 그치? 그럼 이 넓이는 몇이야? 0.4949지. 이 길이를 세모라고 하면 10분의 세모가 0.4949. 2.57이래. 그 세모는 25.7인 거야. 그래서 B는 M 플러스 25.7인 거야. 두 개를 빼면 죽고 4.5가 소연아, 많이 급해? 괜찮아? 요거까지만. 요한 문제만. 20,4제곱, 24제곱, 4, 이렇게 됐대요. 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래. S2 빼기 S1을 해달래. 싫어. 이 넓이를 별이라고 할게. 그러면 S2 더하기 별. 빼기. S1 더하기 별을 해도 지금 똑같잖아. 근데 얘는 그럼 봐봐. 요 길이가 4지. 얘는 저게, 편입편차 2고, 이때는 편입편차 4니까, 2분의 4니까 여기에 z값은 몇인 거야?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게 0.4772잖아. 맞니? 여기는. 얘 입장에서 z값은 1이지. 1에 해당하는 게 0.3413 맞죠? 그죠? 답이네요. 0.1359. 오케이. 수현이 잠깐 갔다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해야 됩니다. 조유민, 여기서부터 지우고 있어. 아니야. 어서 했어야 돼. 어서 아, 잤는데. 개 졸려. 아니, 아, 졸려 죽겠네. 영어는 그냥 단어만 배우고. 영어 때려쳐, 영어. 그냥 실력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벼락치기한 거 달라질 거 없을 거 같고. 수업이랑 관계가 있으니? 그냥 기말 보지 마. 도망가. 기말 한 달 남았어. 난한 달도 안 남았어. 그지 같은 거. 내가 오늘 스칼렛 11시에 갔거든. 그리고 학원 숙제를 5시까지 했어. 진짜 그지 같은 거. 숙제 개 많아. 이 방은 수학 숙제. 내가 너무 졸려. 아,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도 하나. 그거. 어? 클래스 강사 안 해가지고. 좀 몰아가지고. 그거. 아니 이번에 쌤이 미쳐가지고 겁나 많이 낸 거야 본래. 퀘스트 카드 재밌어. 160개인 걸 냈어. 160개를 다? 어. 생각하면서. 뭐 쌤은 그렇겠지. 아니 너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괜찮다라고 할 거야. 아, 난 그렇지 않는다고. 하루에 몰아서. 오. 그게 세개 있어. 세 세트. 그게 한 세트고. 이한 세트. 다 지웠지롱. 오늘 그거 하느라고 아, 수학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 어차피 문제 풀 건데 안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차피 모의고사 한 번 더 풀 건데 안 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안 해왔는데 안 한다네 모의고사.
스케치 만들어도 어. 그냥 포기해. 어? 포기해 그냥. 뭘 포기해? 스케치. 아 포기할까? 무슨 모든 활동인데. 아 무슨. 내가 PPT 포기하면 우리 애들 다 봉투 있지 않을까? 아 모든 활동이 하나 있어.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칠하는 풀펄 칠은 시원해 다녀왔어? 시원해? 야 너 내가 지우고 있어야지 그 지금 그림 그리고 너 이거 지금 다 저거 녹화되고 있다고 아, 네가 그리는 거 뭘 그린 거야 그리고 잘 그리긴 했네 다람쥐 지웠어? 별로 지울 것도 없었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개념은 또 간단합니다. 지금 정규분포 했던 거랑 지금 다 개념이 많진 않죠, 그죠? 그냥 무조건 뭐였어. 대칭성 이용하는 거였어, 그죠? 맞지? 그리고 Z 돌리는 거였어. 자, 지금 할 얘기는 어? 6시 반 안 되겠네. 소연!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야. 이항분포도 통계야, 그지? 확률 1도 함수야, 그죠? 맞죠? 근데 정규분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료를 잘 수집했으면 그치? 오케이? 모든 그치, 통계가 정규분포랑 되게 흡사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이항분포도 마찬가지야. 이항분포가 바이노미얼 n,p가 얘가 시행 횟수잖아. 그치. n이 충분히 크다면 그치. 오케이. 20번. 돼요? 충분히 크다면 그게 뭐 n 곱하기 p가 뭐 이상이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게 있어. 아... 기준이. n이 충분히 크다면 이항분포를 마치 뭘로 생각해서 정규분포처럼 생각해서 풀어도 된대. 오케이. 될까? 자. 얘 평균 뭐였죠? 소연아? 이항분포의 평균? 곱셈 까먹어? 평균 뭐야? 유민 뭐야? 뭐가요? 바이노미얼 n,p의 평균 뭐야? 곱한 거. 그러니까 뭐? np. 그래 np. 넌 씨 np도 까먹고 n 곱하기 p고 분산은 뭐였고? 분산 뭐였고? 분산은요. 응. 곱한 거에다가 응. 뭐더라? 어. 공부 안 하지 진짜. 숙제를 했으면 이게 바로 나와야지. 1 빼기 p. 맞다. 그지.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np 1-p. 오케이. 이걸 보고
똑같이 그리라는 얘기야.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처럼 생각해서 풀어도 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오케이? 돼요? 될까? 자, 근데 여기서 계속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오케이? 표현을 낯설게 한다는 거.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노미얼 뭐내 맘대로 할게요. 100, 5분의 1이었다고 할게. 몰라, 대충 할게. 오케이. 근데 나한테 이걸 물어요. 100시 10 5분의 1의 0 5분의 1의 10승 5분의 1의 90승 100시 11 5분의 1의 11승 5분의 4의 4의 89승 쭉쭉쭉 해서 100시 90 5분의 1의 90승 곱하기 5분의 4의 10승 은 하고 물어.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PX는 10부터 90까지의 넓이 확률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고 평균이 20이네요. 뭐 분산 표준 편차 뭐 있었겠지? 10부터 몇까지? 90까지. 이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표현을 계속 낯설게 할 거야. 알겠니? 별 다를 거 없어요. 오케이. 빨리 공식 써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봐봐. 1.5를 출발해서 이항분포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가볼게. 소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이 이만큼.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해. 자, 소수야. 아니야. 오케이? 소수가 2, 3, 5인가? 그잖아. 1, 2, 3, 4, 5, 6 중에서 2, 3, 5, 3개니까. 얘가 2분의 1 확률. 얘도 2분의 1 확률. 맞죠? 맞니? 그리고 얘가 X번 나왔으면 얘는 100-X번 나오죠. 근데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표가 뭐가 된대? EX 빼기 100 마이너스 X. 즉 3X 빼기 100이 되는 거 그지? 근데 X는 바이노미얼 뭐가 돼? 100, 2분의 1이 되지. 맞니? 얘의 평균이 X의 평균이 몇이 돼요? 50. 분산이 25. 표준 편차가 5지. 근데 좌표는 그러면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평균 집어넣어서 150 빼기 100 평균 50 분산은 A제곱 B 그치? 25 곱하기 9 그죠? 표준 편차는 5 곱하기 3 15 맞죠? 돼요? 그럼 좌표는 이렇게 생겼고 평균 50이고 표준 편차가 15야 그치? 35 이상 82야. 이 길이가 15야, 그지? 그럼 Z값이 마일이야, 그지? 이 길이는 30이야, 그지? Z값이 2야, 그지? 맞나요? Z값이, 자, 요 사이의 넓이 된 거죠. Z값이 1인 거 0.3413, 2인 거 0.4772. 4772 더하기 0.3413. 더하면 답이죠. 5, 8, 1, 돼요? 자, 얘는 통학 시간은 평균 2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 이 도시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30분 이상의 확률을 피원. 잘 봐. 이거는
방금 한 얘기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평균이 20이야? 표준 편차가 5야? 30분 이상일 확률. 이 길이가 10이야. Z값이 그럼 2야, 그지? 그지? Z값이 2니까 0.48이고, 여기가 0.0이지. 돼요? 될까요? 자, 만명 이상 중, 몇 명의 학생 중,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이 N 명 이상일 확률이야. 이건 바이노미얼. 만명 중에. 그죠? 30분 이상인 게 0.0이잖아. 그지? 여기서 거꾸로 얻어냈죠. 맞죠? 평균 몇이죠? 2 곱하면 200이겠다, 그지? 그죠? 분산은? 200 곱하기 100분의 98이잖아? 그지? 그럼 2가고 196이지. 표준편차 14겠네, 그지? 이게 N명 이상일 확률인데, 그게, 요게 P1이야. 그게 0.0이었다는 거. 여기가 0.02가 되는 요 새끼를 찾아달라는 거, 그지? 이걸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14분의 별이. Z값이 같아야 되니까 2인 거지. 맞잖아. 맞잖아. 별은 28이죠. 그러니까 200에다 28 더한 228이죠. 얘는 228점 8명. 그죠? 될까요? 자, 얘도 볼게. 평균이 80이고 표준편차 4인. 오케이? 72 이하거나 88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정. 이렇게 있고. 평균이 80, 표준편차 4인데. 72 이하거나 88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정이니까. 요 길이 8이고 요 길이도 8이죠. Z값이 2고 Z값이 y지. 맞아? 그럼 여기에 0.48이래. Z값이 2에다 하는 게. 그러면 0.02, 0.0이잖아. 그럼 불량품일 확률이 0.04인 거야, 그지? 15,000개 중에 불량품이 0.04의 확률이지. 바이노미얼 15,000, 0.04야, 그지? 평균 다시 몇이죠? 150 곱하기 4니까 600. 분산은 600 곱하기 100분의 96이지. 96 곱하기 6이야. 16 곱하기 6의 제곱이야, 그지? 4제곱, 6제곱. 표준편차는 그래서 4 곱하기 6, 24죠. X. 600개 평균. 표준편차 24. 이씨. 그죠? 624개 이상. 불량품. 24. Z1. 그죠? Z가 1인 거. 0.34. 그죠? 여기가 그래서 0.16 답이에요. 오케이. 얘 때문에 그래. 봐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그죠? 이게 사실은 3분의 2에 450승, 3분의 1에 404, 아, 0승, 그죠? 여기는. 그치, 그치. 그니까, 바이노미얼 지금 몇인 거야? 450,3분의 2인데, 그치. X가 330부터 450까지의 확률인 거죠. 맞니? 그럼 얘가 평균이 몇이야? 이걸 근데 진짜 계산한 거 미친 짓이라고. 정규분포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 그잖아. 평균 몇이야? 300. 분산. 3분의 1 곱하니까 100. 표준편차는 10이지. 맞아? 그럼 이렇게 있지. 평균이 3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데. 330부터 끝까지인 거잖아. 요 길이가 30이지. 3. Z가 3이지. 0.4987이래. 그지? 여긴 몇이 돼? 0.5 빼기 0.4987. 그러니까 0.0013. 답이네. 오케이. 소연 돼? 어렵니 많이? 너무 헷갈려요.
풀어야지 뭐. 일단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수정 전까지 오늘 끝난 거야. 213쪽까지를 끝내야 돼요.